축구 뒷담화입니다. 아하! 너무 기대했어요 오늘. 왜요? 아니 그냥 특별히 이제 월드컵 전에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 좋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사람 맞나요? 그럼요.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왜요? 왜요? 아 왜? 네네네. 예예예예예예. 예. 한잔 할까요? 어, 예, 네, 맥주 한잔 하시죠. 네, 네. 청형 어제 좀 와인 늦게까지 드셨죠? 네, 어제 와인 한 2시 반까지 먹었나? 쟤 왜 이렇게 안 어울리게 와인 같은 거 먹고 다니냐? 아니, 형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잖아 와인이랑. 어. 너랑 잘생겼잖아. 그래. 각자 먹어. 어울리는 술을 한번 추천해주세요 형님이. 형은 막걸리. 왜 막걸리 좋은 술이야? 야, 그래 막걸리. 나는 딱 위스키지. 위스키? 그렇지. 나는 탑주, 약간 탑주. 좀 아니 위스키면 캡틴 큐. 나는 아 캡틴 큐. 난 유럽 느낌이 나잖아. 산토리. 어. 산토리 안 되고. 위스키, 소주. 나 소주 좋아. 어. 쟤는 내가 봤을 때 증류식 소주. 그럼 되게 이제 고급이네. 덕연이네. 덕연이는 이제 막걸리. 막걸리 좋은 소리예요. 그래. 막걸리 중에서도 이제 뭐 그 누룩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누룩이요? 네. 누룩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네. 어쨌든 그거. 한 잔 하시죠. 네. 수빈이는? 수빈이는 무알콜 맥주. 어? 오. 좋은 거야? 얘랑 술 먹기 싫었어요. 이쪽만 짜네 그러면 이쪽만 짜네. 자 여러분 짜네요 우리. 이제 이 컨셉 버릴게. 뭘 버려? 아, 버릴게. 오늘 할 때 재밌네. 이거 저 입고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우리 또 질러와 함께하는 네. 축구 뒷담화이기 때문에. 나 이거 난하고 카레 좀 해봐. 카레 있어요? 네. 잠깐만 이거 샘표에서 나온 거야? 네. 맞아요. 나 이거.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게살 저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붓고 나는 여기서 찍어 먹고. 나 그럼 게살을 부을게요. 처음에 2018년도 월드컵, 2018 월드컵 때 청이 형은 어디에 있었어요? 포폴리스. 포폴리스. 그래서 우리 같이 밀어볼 했잖아 우리. 아 맞아. 종이랑 같이 밀어볼. MBC에서 밀어볼. 밀어볼 할 때 형욱이 형이 청이를 밀었고 내가 널 밀었어. 아~ 같이 했어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 같이 했네. 같이 했지. 아~ 같이 했는데 이제 뭐 종이 방송 나오니까 이제 청이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종이가 나가는 횟수가 좀 늘어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청이를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네.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뭐라고 하는 게 너 X밥이랑 개특이야. 나도 알아도 괜찮아 그거는. 그래서 나는 그때 종윤이를 MBC에 나가게 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 그때 그럴 일이 있었어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되게 간절했어. 저 여기서 공중파에 한번 종윤이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2018년도 때는 그렇게 어떻게든 나도 그렇지만 종이도로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어떻게든 방송 한 번 더 나가려고. 그랬지. 맞아. 그랬지. 정말 뭐냐면 딱 이 표현이 맞아요. 진짜 아둥바둥 됐어요. 어떻게든 나가려고 아둥바둥 됐어. 하나라도 더 하려고. 뭐 이런 회식 자리나 이렇게 피디님한테는 이때야 아 피디님 저에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만 하지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 깜냥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얘, 이 새끼까지 옆에 붙어 있는데. 아, 딸린 식구가 있어서. 어, 그러니까 딸린 식구가 있어서. 그때는 우리 셋이었단 말이야. 나는 안 나가도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얘 한번 좀 이렇게 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방송을 그 당시에 못했다면, 내가 봤을 때 얘 존나 방송 잘하고, 괜찮지. 근데 한 번만 나가면 PD들이 완전 홀딱 반할 텐데,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 얘를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안 했던 짓을 했지. 스스로도 안 했던 짓을 막. 장문의 문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언제부터 방송했고 언제부터 방송했고 링크까지 보내가지고 너무 좋다. 뭐라고? 어 링크 링크 그 보내는데도 존나 짜증나. 나 그렇게 축하지도 않는데 URL 그거 복사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거 링크도 보내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보냈고 뭐 한번 진행자 한번 써달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럼 덕연이는 기자였고 수빈이는? 저는 2018년이면 스포티비 캐스터. 토트넘 경기하고. 예. 잘 나갈 때지. 진짜. 지금은요? 수빈이가 우리 회사 와서도 처음에 욕 존나 먹었잖아. 그러니까 수빈아 존나 먹진 않았지? 존나 먹진 않았어. 솔직히 존나 먹진 않았어. 어, 맞아. 존나 먹진 않았어. 근데 솔직히 먹을 만큼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불러.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 세빈이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그 사주팔자가 있잖아. 그죠. 초반이 좀 약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초반이 되게 보자마자 와 매력적이다. 와 엄청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 나 시간이 지나면서 첫인상 제일 별로였는데 이렇게 진국이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있죠. 아 근데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딜 가도 낯을 엄청 가려요. 그러니까 친해지면은 너가 낯 가리는 스타일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모든 걸 되게 어색해요. 친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덕연이 형철이가 있는 게 저한테 여기 들어올 때 엄청 힘들었어요. 어색하고 막 친해지는 게 생각보다 2018년에는 우리가 나랑 형은 아주 작은 규모로 있었고 다 제각각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은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덕연이는 몰라요.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지상파 방송국에 가서 중계를 하게 될 거로 사실 난 처음엔 생각을 못했지. 상상도 못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 월드컵 때 컨텐츠도 올라갔지만 굴지의 대기업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분은 카타르에 직접 가고 그리고 덕연이는 중계를 하고 그래서 뭐 원래 축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월드컵이 사실 가장 큰 4년 만에 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행사긴 한데 그죠. 그때 형이 그랬거든. 이거 우리 컨텐츠 쭉 하는 거 봤는데 갑자기 형이 쭉 나열을 일목요연하게 들으니까 부담이 됐나 봐. 갑자기 한 30분 후에 카타르 가는 친구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갑자기 회의를 하더라고. 왜냐면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샘표도 있고 여러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것도 좀 옛날 말이지만 1도 상상도 못했던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아예.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예.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상태고 이제 이런 기분 좋은 상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콘텐츠로 승화시키냐가 그치. 이제 가장 큰 목표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긴장된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약간 에, 다 에, 그런 상태죠. 예. 그 청이 형은 이제 회사가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전 월드컵이랑 지금 월드컵이랑 좀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가? 옛날에는 좀 독박성 기분이었죠. 일이 좀 많아서? 아... 일은 지금도 많은데. 예, 지금 형 일 되게 많아. 근데 그때는 내가 안에서 모든 걸 다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게 많았네. 그리고 그러면. 뭐 안에서 기사 써야 되고. 근데 나 빼고는 거의 다 나갔고. 많이 뛰었으니까 기존의 월급보다는 더 벌었는데. 정말 한 달이 그냥 없어졌던 기억이 있어. 지금은 나도 상상을 못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사실은 KBS였고. 너무 신기하게 다 됐어.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샘표 질러 6포 이런 데가 축구 경기랑 딱 이어지니까 그렇지, 이것도 적확하게 맞은 뭐 스폰서 완전 좋잖아. 맥주 먹으면 네, 완전 좋지. 경기 보는 데 최고죠. 나는 항상 한 번도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짬도 안 되고 뭐 실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방송을 내 회사에서 방송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지 어디 가서 해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제일 저 우선이고 해설이라는 그 목표는 조금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는데 그거는 한번 하고 싶어요. 현장 가서 종윤이랑 가서 하고 싶어요. 아, 그건 좋지. 네. 저는 해설로 그냥 방송이 여러 가지 방송이 있지만 중계방송, 월드컵 중계방송이면 유일한 목표, 가장 큰 목표, 그리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종윤이랑 둘이서 현장에서 아 괜찮아 한국 경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네. 그냥 현장에서 중계만 현장에서 해도 참 우리가 좀 하나의 목표를 이룬 목표라기보다 약간 버킷리스트야.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다른 목표랑 별개로 그거 한번 해보면 나도 그거는 난 중계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형이랑 만약에 북중미 월드컵을 한다. 가서 뭐 캐나다 대 코스타리카 상관없어. 그렇지. 그런 거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가서 이제 현장에서 밴쿠버 가서 맥주 한 잔 때리고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렇지. 현장 가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수빈이는 왜 우리 회사 안 들어왔어도 월드컵은 갔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갔으면 놀러 가는 건데. 완전 놀러 가려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건배하려고 했는데 수빈이가 자리를 이쪽을 피했어. 아, 몰라. 못 봤어, 못 봤어. 괜찮아요. 진짜 못 봤어요. 괜찮아요. 월드컵 가려고 그랬어? 아 원래 월드컵을 가려고 그랬어. 왜 덕현이 리더 아무로 장비 담당이었어? 아니야.
아니고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타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경기를 태극기 들고 가서 응원하는 게 내 원래 꿈이었어. 아 진짜. 근데 마침 카타르에서 하는데 카타르는 내가 1차전, 2차전, 3차전은 1점만 빼면은 다 가서 내가 직접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내 버킷리스트고 원래 가려고 했었죠. 네. 제가 그 이제 승진이가 말하지 마. 뭔 얘기 하려 그래. 얘기해. 승진이가 그 월급 받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담 많이 느끼니까 네. 그건 없는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수빈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저를 위해서. 왜요? 왜요? 이 새끼 월급 한번 다 받겠다고 그 개시장 오바할까봐 내 앞에서 아~ 조회수나 이런 걸 아~ 위해서 그러면은 옆에 사람 피곤해지는 거 알죠? 현장 가서 본인한테 개질할까봐 그걸 그러니까 형 이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침 7시부터 형 일어나세요 막 이럴까봐 자 말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침에 문 열어서 얘 지금 땡땡땡땡땡야 춤에 물러나간다 땡땡땡땡 아니 같이 재워줄게 둘이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여튼 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아니 왜 마무리하려 그래 더 이렇게 술 마시면 아니 축구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아, 축구 얘기요? 예예 뭐야 축구 얘기도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한 달 내내 축구 볼 건데 예 뭘 이렇게 축구 얘기합니까 정말 우루과이전 잘했습니다 자 네 우루과이전이 제일 중요하죠 예 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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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와~ 6포, 국민 6포 질러입니다. 우리 계속 먹었잖아요. 네. 부드럽죠? 왜냐면 좋은 원료를 쓰고 맛도 차별화가 되어 있고 6포가 이 뭐 축구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중에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그리고 6포가 뭐가 중요하냐면 잡아. 다른 안주 먹을 때 막 이렇게 막 어느 부위가 맛있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숟가락 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골! 이렇게 골 잡는 거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어, 축구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게, 그러니까, 뭐 골. 그래. 자, 골! 중요한 건 형이 지금 막 이렇게 집어 먹었잖아. 근데 다 부드러운 고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뭘 집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 이것도 좋지 않아요? 매운 거? 매콤한 거? 난 얘가 제일 좋아. 안 질리고 많이 먹을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그릴 바베큐인데 이 그릴에 구운 듯한 갈릭. 어떤 그런 향 플러스 갈릭. 그러니까 질리지 않고 저는 이것만 먹었어요. 부드러운 거랑 이거랑 색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다 했어, 먹으면 다 열심히 하잖아 엄마. 열심히 하잖아.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 10개짜리 세트가 나왔어요. 아 이게 그냥 박스면 뭐 10개 뭐 이거 들었어요. 타올! 와 타올! 이거랑 같이 느낌 살릴 수 있어. 네 요거 1000세트 한정이니까 기왕 구매하시는 거면 요거 구매하시면 좋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촬영일 기준으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우리 팀 자체를 지금 청이 형은 어떻게 보나요? 청이 형은 이제 선수들이랑 필드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우리 중엔 제일 많이 들으니까 지금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건 있어 얼마 전에 보니까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얘기를 했는데 대표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뛰는 사람들은 한 감독 아래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 기대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곧 나가겠지만 기성용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게 두렵다. 왜냐면 4년을 다 준비했고 사실은 그 전에 히딩크는 사실 제외고 예. 그건 제외해야지. 2010 월드컵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그나마 좀 오래 했어요. 그쵸. 맞아. 2년 넘게 해서 2차 예선부터. 그때 무패도 엄청 길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정 16강 갔잖아. 지금은 저도 들어보면 그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야. 선수들이
뭐 밖에서는 뽑는 선수가 뽑는다. 다 똑같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발 맞춘 선수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간 적이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좀 안 좋은 건 손흥민이 다친 건 아무도 그거는 좀 컸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도착해서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다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컨디션 조절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데 맞아. 이렇게 덜 쉬고 하는 월드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2018, 14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4 때 황열병 주사 맞고 가서 질상병한 선수들 그랬지. 훈련 못했죠. 그리고 18 때는 선수들이 몸이 완전 최악인 상태에서 1차전, 2차전을 해서 사실 3차전에 몸이 올라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잘 준비하면 어떻게든 뭐 우루과이전 진짜 조율 얘기했지만 그때 뭘 해보지 않을까 이런 지금 기대감이 좀 있죠. 멤버들이 일단 좋잖아요. 부상 중이지만 손흥민 있고 사실 김민재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에... 걱정되는 건 이 둘 예상치 않은 부상.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디네제전을 주원이 형이랑 저랑 찬우 형이랑 같이 봤어요. 난 김민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어. 힘들어하더라고 나 진짜. 무릎을 잡고 헉헉하더라고. 사실 스팔레티가 오지게 썼어. 맞아. 그 두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아마 1차전에 못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저는 선수의 어떤 체력이나 컨디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하자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더 과부하가 오는 게 뭐냐면 이게 김민재가 잘하는 거 맞아요. 기본적인 실력이기 때문에 세리아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거나 어디 새로운 데 가면 한 70%만 힘줘도 되는 거를 막 90%, 95% 힘줘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 신입사원이니까 깊은 인상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그냥 김민재 선수가 뭐 그것 때문에 잘한다는 거 아니야. 아마 70%만 해도 지금의 수준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조절하면 안 된다고 본인도 분명히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서는 일단 자리 잡아야 된다. 사실 조절하면 안 되고. 안 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김민재가 잘한 거야. 그래서 지금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대표팀한테는 아 만약에 세리아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이었다 그럼 아마 김민재 선수는 본인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경기를 뛰면서도 이제 경기에 어떤 소비하는 체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세리아 안에서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 사실 환경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한 거죠.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100%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안배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대표팀 기준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게 그렇지. 수빈이는 이제 쭉 따로 다 요즘에 축구 거의 전 리그 다 봐. 저는 그 김민재 선수는 진짜 좀 걱정 안 되고 제가 최근에 황인범 선수 인터뷰 봐가지고 그때 좀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방송에 나와서 예상하라고 하면 1승 하면 잘하는 거고 16강 가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마음속에는 이게 그렇지 않잖아.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황인범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축구 벤투 축구가 빌드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을 뺏긴 이후에 상대 진영에서부터 어떻게든 공을 탈취해서 아까. 그 위쪽에서 점유를 하는 게 벤투의 가장 축구 색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도 오히려 강한 팀이랑 상대했을 때 위쪽에서 공을 탈취해서 득점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빌드업 하는 것보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처럼 강한 팀 상대하는 게 더 기대됐다라고 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래요. 1승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서 우리가 응원도 하는데 목 터져라 응원하는데 이게 당연히 어떻게든 이변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16강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황인범 선수의 그 말에 저는 좀 더 믿어보고 싶긴 해요. 자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좀 이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니까 이강인의 기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덕현이는 스페인 리그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랑 또 연이 있잖아. 이번 시즌 이강인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아 완전 좋죠. 네. 아니 이강인 뽑혔을 때 엄청 좋아했잖아. 아예 그렇죠. 근데 아마 근데 왜 좋아서 안 뽑힐 줄 알았어? 에? 안 뽑힐 줄 알았어.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그런 같이 했었던 선수들에 대한 애정 그치, 좀 있어요. 연령별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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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수없이 얘기했지만 기존에 안 좋았었던 부분도 많이 지워졌고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무대 가서는 좀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가 저는 좀 설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첫 월드컵이고 그치.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선수가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또 수상을 했지만 이 성인 무대에서 맞는 정말 가장 큰 메이저 대회에서 이강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날라댕기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문제. 예상치 않게 나올 수만 있다면 나와서 완전 크랙이야. 풀백은 다섯 명이 뽑혔습니다. 다섯 명 풀백은 청이 형은 왜 뽑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윤종규 같은 선수가 사실 오른쪽 건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26명이라는 그런 특수성과 뭐 그렇지. 사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김태환 선수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태환 선수를 쓰는 걸 보면 아주 100% 신뢰했다고라고. 왜냐면 벤투 감독이 기용해서 보이잖아요. 보면 그 벤투 감독이 김태환 스타 김태환 선수 스타일을 크게 선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문환 선수를 선호했었는데 김문환 선수가 사실 그렇게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가. 안 좋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여기 의견에 동의하는 거 비슷한 류. 그 역할군이 달라요. 그지 맞아. 김태환 선수랑 윤종규 김문환은 이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왼쪽은 우리가 딱 보면 아 근데 덕현이가 축구 얘기하고 하니까 옛날 좀 다르다. 왜요? 이제 KBS 묻어 있으니까. 아,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옛날에 형 좀 너 X로 봐. 일단 거저뛰었다고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너가 그러고 온 거 새끼야. 근데 여보 많이 달라고 하고. 나 추맨이 키웠어. 할 거잖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팀 명단 쭉 보면서 근데 그런 거 있죠.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구나.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분명히 저는 좀 보인다고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종규도 잘 들어왔고 작은 정우 형도 들어왔고 그리고 스트라이커 조규성. 조규성 들어왔고. 사실 이제 제 고민이거든요. 이 차세대 스트라이커 그치? 누가 할 거냐. 사실 최근에도 황의조 선수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규성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명단으로만 놓고 봤자는 송민규도 99년생이에요. 그치? 자연스럽게 어린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에 저는 합류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같이 있었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래. 더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마음이 크죠. 저는 3선에 마지막에 손준호 들어간 게 사실 너무 좋아요. 손준호 같은 선수가 있는 게 때에 따라서는 아예 이 지금부터는 내려앉아서 수비해야 된다. 터프하게 상대를 끊어야 된다 했을 때 전북 그 이전에 포항 사실 이전에 되게 거친 선수 아닙니까? 맞지. 근데 이런 선수가 나는 정우영 혼자만 있으면 좀 불안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손준호가 있으면 투볼한테 쓸 수 있잖아. 그것도 난 괜찮지 않나. 손준호 형 좋아하지 않나요? 손준호 좋아하죠. 어, 손준호 좋아. 좋은 선수고 잘하는 선수고.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탑급 선수들에게 비교하면은 좀 이제 무리가 있죠. 그런데 손준호가 은근히 골 잘 넣습니다. 어, 맞아요. 생각보다 네. 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항상 월드컵 역사를 보면 뜬금포가 있거든요. 있죠. 왜? 있죠. 있죠. 이정수. 해발슛. 해발슛. 그냥 그 역사가 있어요. 뜬금의 역사가 그치? 있는데 뭐 홍명보도 마찬가지고. 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에는 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박지성. 야, 사실 스타의 등장이었지. 아마 지금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 박지성은 당연히 2002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지 않아요? 전혀 아니지. 2002년 월드컵 때 그 지금의 얼마 전에 명단 발표될 때 딱 사람들이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 이동구 탈락한 거. 네. 하나 박지성 발탁된 거. 맞아. 왜냐하면 박지성의 실력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뽑혔을 때 박지성이 누구야? 누구야? 맞아. 근데 박지성이 그 정도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박지성 선수가 그렇지. 거기서 완전히 본인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게 어쩌면 역사의 시작이었지. 2006년에는 이제 독일이었지. 뜬금포가 누가 있었을까? 2006년에 뜬금포가 있었나? 뜬금포가 2006년? 뜬금포는 없었지. 골 먹은 다음에 빡친 갈라스였죠. 갈라스 존나 빡쳐하는 거. 유로 2010년에 만나고 갈라스. 만났는데 월드컵을 보면서도 오묘해. 조재진. 조재진. 왜 조재진을 자꾸 써서 했느냐 했는데 프랑스전에 조재진이 골을 넣진 않았지. 헤더로 떨고 헤더로 떨고 정말 몸을 맞춰 뛰었고. 그 계속 드시지 말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이 맛있잖아요. 이 나는 갈릭이 맛있는데. 아 갈릭. 난 얘 좋아. 매운 거. 근데 난 처음에 되게 매운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아주 그래, 맵진 않네. 아, 막 내가 그 봤을 때 막 매운 건 아니야. 이거 맥주에 잘 어울려. 맥주 잘 어울려. 그래.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게 뭐 난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부드러운 거. 너 이거 아마 이 때문에 그래. 이게 안 좋아. 나도 모르게 여기 왼쪽에 그 부드러워가 난 이게 맛있어 갈릭. 매운 것도 좋고. 아 갈릭 맛이 확 나네. 그러니까 완전 마늘 맛이야. 난 매운 게 좋아. 이게 제일 맛있어. 나도 모르게 이걸 부드러운 거라. 그럴 테니까. 아 그 뭐야 우리 얘기 한 김에 마지막에 그것까지 합시다. 뭐죠?
선발에 황희조 나올 것 같아요? 조규성 나올 것 같아요? 황희조는 최근에 사실 좀 어려워. 근데 조규성 요즘 되게 좋아. 근데 물론 황희조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지만 깜짝 조규성이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나는 조규성 뽑히는 게 깜짝을 생각 아니 아니 선발 선발로 선발로 취했어요? 아니 조규성 선발이 아 선발이 놀라운 게 아니다.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나올 당연히 나올 거야. 우리가 얘기한 선발은 조규성?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94 때부터 월드컵을 아주 집중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94 때부터. 너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02 때는 계속 여자랑 보러 다녔던데. 네? 02 때요? 02 때. 02?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네. 집중적으로 본 건 아니잖아. 여자랑 보러 다닌 건. 아유, 진짜 촌스러운 얘기 되게 많이 하시네요. 왜 여자가 있으면 왜 집중을 못 합니까? 근데 어디 놀러 가서 봤다고 그랬잖아, 술 마시면서. 더 집중이 되죠. 제가 94 때부터 이게 본 사람입니다. 항상 월드컵은 변수가 많아요. 네. 예상은 할 수 있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봐야 돼요. 98 때 최용수가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본선에서? 그렇죠. 맞잖아요. 프랑스 가서 그렇게 날아다니고 독수리 하면서 했던 사람이 그 선발로 안 돼가지고 그럴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가 김동훈 감독이 선발로 나와서 맞아요. 놀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규성 선발 가능하다. 아 무조건 가능하죠. 형님 지금 이거는 예언. 그러면 조규성이 나올 것 같아요? 황희조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맞춰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폼을 봤을 때는 조규성? 조규성이 맞다고. 오, 수빈이 어떻게 봐? 저 1차전은 황희조. 아 황희조? 아. 조규성? 청이 형은? 나 황희조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벤투군은 저 1차전은 황희조라고. 아 그래? 1차전. 저도 황희조. 황희조? 왜냐면 벤투 감독 기용하는 거 사실 다들 보셨듯이 어쨌든 저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황희조. 만약에 그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싸 유치하게 얘기하자. FM을 해. 오케이. FM을 하는데 지금의 폼이야. 그러면 누구 선발로 합니까? 그래도 나는 황희조. 일단 황희조. 1차전은 황희조라고 봐. 아, 나는 1차전의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움직임이 좀 아,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되나 싶으면 조규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생각하는데 형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게 약간 바람도 섞여 있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지금은 조규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런 거지. 황희조 선수는 이미 내가 볼 때 나는 원래 황희조 팬이에요. 형 황희조 엄청 좋아해. 네. 전화 연결도 했었고 그때 그 히든풋볼이 몇 번을 좀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국내 축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크게 한 방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인맥 축구 사건. 아, 그때? 그때도 황희조였지, 형은. 그때 아, 황희조 때가 아니고. 개소리 좀 하지 말아줬어, 우리 스탠스는. 아니, 이상한, 뭐 어쨌든 뭐 이상한 잘, 사람이었어. 했는데 뭐 인맥 축구다 그랬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게. 나는 당시에 K리그를 무지하게 열심히 보던 사람이었었고, 무지하게 열심히 본 뿐만 아니라 나는 성남구장까지 그때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도봉구에서 자전거 타고 성남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야탑에 살기도 했었고 네. 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성남 경기도 많이 봤다고. 왜냐면 그 여자친구랑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랑 사귀 맞았지 뭐. 나랑 사귀 왜 맞아요? 그냥 장난이에요. 오래 사귀었어요? 형 여자친구 중에 그 재미없는 얘기 알았어. 나랑 사귀 맞았어요. 푸체스야 이씨. 많이 오래 사귀었나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지가 손찍어 말라고 지금 실상 축구하고 황희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형 좀 따라줘. 아 말 존나 끝내 이들 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안 그래도 성남 경기를 많이 봤는데 그때부터 황희조는 내가 봤고 이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인맥 축구 나오자마자 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황희조 뽑힐만 했고 지금 뽑힌 건 늦은 거다. 나 나우까지 얘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황희조는 성남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 맞아 아니었는데, 맞아 맞아. 아니었는데 나는 황희조의 어떤 그 슈팅의 어떤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슈팅했을 때 폼이 특이하잖아. 특유의 과감함.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 제가 그때 단독 썼습니다. 아 황희조 조현우 단독 썼습니다. 저거 내 방송 듣고 쓴 거야. 니가 내 방송, 니가 내 기사 보고 방송했겠지, 새끼야. 내가 단독 썼는데. 그것도 맞아. 예. 아, 진짜 지금 좀 많이 컸다. 옛날에 많이 하죠. 야, 주원아, 멘트 하나만 해줘. 나 기사 들려왔는데, MBC에서. 근데 옛날에 반대했던 거 아시죠? 멘트 해가지고. 나 어떻게 멘트 하나 안 되냐? 내가, 야, 나 멘트 괜찮아, 임마. 그, 하나 더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02년도에 결국 그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박지성이 에인트호븐으로 갔고, 그지? 이용표도 에인트호븐으로 갔고, 그리고 뭐 사실 수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했는데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해외지만 유럽이 아닌 그런 쪽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아 그래도 잘해서 만약에 유럽을 갈 수 있다면 누가? 조기성. 나도 조기성. 황인범도. 황인범도 유럽이잖아. 아 근데 유럽에서 이제 빅리그로. 안으로. 빅리그로. 조금 더 중심으로. 그거 인정. 그냥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빅리그로. 아니 너무 그렇게 해.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뭐 했는데요? 아니 무슨 황인범 말 나오자마자 아니, 그냥. 아니 KBS 해설위원님. 네. 놀라운 건 놀라운 거잖아. 유럽에 뛰는 사람 보고 유럽을 떠나가라니까.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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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본 거예요. 네. 아 그럼 무슨 말인지 본 거라고요. 네. 그냥 본 건데. 승무원이에요? 스프 하나 좀 드셔보시겠어요? 오예 네. 좋아요. 아, 스프 좋지. 예, 물을 직접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타보세요. 아 오케이. 아 이게 또 컵이 따로 있네. 이게 전용 컵인가? 몰타나? 몰타나. 어머니 나 이런 스프 너무 좋은데. 전 스프 좋아해. 맛있네 이거. 이게 술안주다 야. 진짜 완전 술안주다 이거. 속 편한. 되게 좋아. 이거 약간 누룽지탕이나 그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중국집 누룽지탕 진짜 아, 맛있어. 어 근데 맛있는데 이거? 자 우리 이제 유포랑 맛있는 음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쿼드가 좋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결국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H조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만났을 때 네. 사실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스페인과 독일을 만났다. 아 그렇지. 아... 야 걔네보다 우리가 낫지 않아?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요즘 보면 걔네나 우리나 걔네나 우리나 아니고 우리가 더 빡센 것 같아. 그쪽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냥 명예로운 죽음이다. 아... 스페인 좀... 독일이면 어쩔 수 없지 뭐.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처음 발표됐을 때는 야 진짜 무적함대 스페인? 이 전차군단 독일? 그래. 이 느낌인데 사실 이제 그들이 저마다의 약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스페인 옛날 같지 않은데? 근데 오히려 우리조 친구들은 올라와 계속. 아니 그게 문제야. 아니 뭐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는 잘하는 건 오케이인데 가나는 뭐 또 갑자기 막 귀화를 다 한다 그러고 그렇지. 이중국적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고 그치, 막 그러니까 그치. 아, 사실 예전에 처음 이 정해졌을 때보다는 지금의 느낌이 많은 국민들이 와 이거 쉽지 않은 조다 라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아 나쁘지 않다 했다가 지금 됐는데 조금 명단을 보면 저희 얼마 전에도 뭐 딴 데랑 정리를 하잖아요. 예. 구멍이 없어. 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월드컵 가면 다 강한 팀이긴 한데 저번보다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나머지 세 팀이 세다. 왜냐면 스웨덴은 잘하긴 하지만 사실 뭐 슈퍼스타가 있거나 그런 팀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죠. 뭐 그때 굳이만 뭐 포르스벨이 좀 사는 얘기. 포르스벨이 그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힘들긴 했지만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멤버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디가 빠진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우루과이 첫 번째 경기면 생각해 보면. 토트넘 손흥민 선수 동료니까 벤탄쿠르 맨날 보고 있고 요즘에 골 넣고 그 다음에 나윈 누네즈 계속 보고 그 다음에 형이 반한 선수 있죠. 페데리코 발베르데. 이 선수들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발베르데 저만 받았나요? 아 이거 다 그럴만하죠. 네. 그리고 여전히 카바니가 뽑혀요. 발렌시아에서 괜찮지 않아요? 네 이제 부상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시즌 전체로 길게 보면 이제 득점을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루과이랑 붙어봤으니까 비교적 최근에 2010년에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 어렸던 친구들이 지금 베테랑이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노장이 됐지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수아레스나 카바니나 2010년보다는 많이 노쇠화가 됐으니까. 네. 뭐죠? 아 이게 축구 얘기 지겹대요. 아, 나 축구 얘기하는 거 좋아해. 아, 그래? 나한테 말했잖아. 짠하면서. 아, 축구 얘기 지겨워. 지겨워. 그런 다음에 본인도 끄덕끄덕하지 않았나요? 맞추려고 했죠. 네. 우루과이 어떻게 보세요? 스코어 예상. 스코어. 이게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까지 보면 이게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지금 얘기한 거 중에 보면 근데 그건 있어. 저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만 이제 딱 보는 거야. 아직까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네. 네. 자 지금 여섯이거든. 여섯 말이거든. 예예예. 한 번 여섯 개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일곱.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아니 그게 아니고. 일곱. 일곱. 94년. 예예예. 내용 나왔네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월드컵도 봤다고요? 받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예. 아 근데 진짜 맨날 똑같아요.
기대를 하고 보는 거. 그치. 봤을 때. 그죠.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결과가 같이 따라온 적은 딱 두 번 있었어요. 한일. 한일. 그 다음에 남아공. 남아공. 두 번. 근데 토고전도 이겼었죠, 사실. 그치, 그치, 공유. 네, 또 이겼는데 토고전은 먼저 한 골 먹었어요. 먹었어가지고. 쿠바자한테 먹었지, 쿠바자. 예, 맞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1차전에 만났던 상대들의 면면을 봤을 때, 물론 94 때도, 어쨌든 비긴 거잖아, 사실 94 때도. 98 때도 멕시코한테 졌고, 면면을 봤을 때 우루과이가 사실 세요. 세? 네. 네.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시대는 변했지만, 그때 당시에 만났던 팀들의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1차전에 만났던 팀들 중에, 내가 볼 때 탑 클래스를 만났다. 그 월드컵의 역사를 봤을 때, 월드컵의 역사가 이제 저는 90 때는 기억 안 나요. 사실 너무나 어릴 때고 94 때부터 봤을 때는 진짜 탑 클래스를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걱정이 많이 되죠. 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루과이를 비교적 그래도 최근 월드컵에서 만났잖아요. 이 최근이라고 해봤자 12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우루과이보다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 그때 우루과이는 폴란드 득점왕 4강 가는 전력이에요.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되게 잘 싸웠지. 엄청 잘했다. 잘했어. 이길 수 있었지. 잘했어. 잘했지. 그래서 이제 그때 물론 지금도 뭐 발베르데, 벤탄쿠르, 뭐 다른 유닛에서 좋은 선수들 많지만 그때 우리가 잘 싸운 만큼 이번도 잘 싸울 수 있다. 그래, 그건 오히려 맞아. 전력상 보면은 아니 월드컵 득점왕이 있는 팀한테 우리가 그렇게 연장 승부까지 끌고 가가지고 잘했어 우리 그때. 진짜. 우리 잘했어. 그리고 잘했어. 얼마 전에 그때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던 그 선수 인터뷰도 했었어요. 한국전 생각난다. 진짜 힘들었다. 우리가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너무 애들 치고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고 동점골 먹히고 이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부담됐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긴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셌던 것 같으니까 못할 것도 아니긴 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나 좋은 것 같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이 가나입니다. 가나는 그냥 잡아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KBS 해설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동조하고 하는 거 좀 그 불편합니다. 본인 이외에 네. 간지나 덕현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조해주면 되게 질투하는 거 알죠? 박정희는 본인의 것인가요? 그건 아닌데. 네. 예, 어쨌든 좀 섭섭하네요. 아,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같이 친구잖아요, 형이랑. 예. 저 새끼 왜 저런지. 네. 가나 어떻게 보세요? 가나요? 예. 아, 제가 또 너무. 또 옛날 기억만 또 자꾸 소환하는 것 같아서 네, 액션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건 네. 아니죠. 네. 무시하지 마라. 알제리처럼 가나를 근데 진짜 그건 있어. 알제리의 기억이 있어. 그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가나 무시하지 않아. 오히려 가나 아프리카 우리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해. 저는 알제리전이 저한테도 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냐면 뭐 월드컵에서 지는 거 하루 종일 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개적인 행사에 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업이 된 거야. 이제 시작 전부터. 알제리다. 여기서 우리 잡으면 1승 재물이다. 와가지고 우리 공개적인 1차전이 러시아라서 왜 러시아 우리 비겼거든. 맞아. 했는데 진짜 그냥 아 저도 사람들이 있잖아. 아 그래도 좀 아쉽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후반전에는 반은 나가고 나가야지. 반은 갔고. 그냥 사람들 그냥 축구 경기를 보는 표정이 아니었어. 이게 뭐예요? 얼 나간 거야. 아니야 공 그냥 이게 뭐여도 아니었어. 그냥 마치 다른 나라 경기 보는 것처럼. 아 그냥 제3국 경기 보는 것처럼 보더라고. 그럴만하지. 그 충격이 난 또 행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방심 안 해. 예, 이제는 절대 방심 안 해. 예. 예. 그래서 우루과이 비기고 가나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질러? 이거? 예. 첫 박스요? 더 추가적으로 3점 박스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맞아. 예. 진짜 만약에 1무 1승 그다음에 경우의 수 나오고 이렇게 나오 마지막에 근데 경우의 수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편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 포르투갈이 2승하고 우리를 만났을 때. 맞아. 예. 그다음에 어려운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승 1무만 돼도 그래도 편한 경우의 수가 나오죠. 우선 나오죠. 네, 나오죠. 그게 좋죠. 제일 위협적인 선수가 누구라고 보나요? 이냐키.
이냐키 윌리엄스? 네, 이냐키가 제일 위험하고. 근데 이냐키 같은 선수가 결정력은 떨어져도 우리 수비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할 힘들어할 거야. 운동 능력이 워낙에 좋은 스타일이라 엄청 빠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올해 파티를 쭉 봤잖아요. 네. 아, 파티 솔직히 좀 감당 안 됩니다, 우리 맞아요. 입장에서. 왜냐면 파티 요즘 너무 잘해요. 그리고 월드컵 때 우리가 빅리그에서 약간 주전 아닌 애들 무시하잖아. 저 새끼 나오면 근데 그럼 안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붙잖아요. 그러면은 걔네, 야, 저러니까 빅리그 가입이 그래, 들어. 그 말 나와. 그렇게 했잖아. 네이마르가 왔어. 근데 야, 네이마르 뭐, 폼 별로라며? 뭐, 아무도 못 막아. 아가리. 이거 했단 말이야. 손흥민 그때 그랬어. 토트넘 이적하기 전에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경기 보고서 히샬리송 보고 난 다음에 좀 한 세 번인가 보고 난 다음에 야, 저 새끼 원래 저렇게 잘했냐? 아니, 그랬지. 희철이 뭐, 원래 저런 선수였나? 어. 나는 솔직히 약간 좀 펠레인 줄 알았어. 솔직히, 에버튼 때 좀 버벅거렸잖아. 내가 지금 펠레였어.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이제 그 센터백에 살리수가 나올 거야. 살리수. 소튼에 누가 갑니까? 손흥민이 또 소튼 잡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진짜 잘 잡지. 그래, 이런 기록이 필요해.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인 거 하나. 이냐키 윌리엄스가 형제입니다. 맞아요. 그 니코 윌리엄스가 니코. 형제인데 니코는 귀하를 아는 게 다행이다. 왜냐면 니코가 더 잘해요. 맞아, 니코 잘해요. 요새는 더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곧 영상이 나갔지만 염기훈 선수 얘기했을 때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본인의 플레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염기훈 선수 같은 실수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그 아르헨티나 그거요? 아, 그 오른발로 안 때린다. 근데 그 공격수나 어쨌든 축구선수는 그 잘하는 선수들의 몇 가지 동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동목이 뭐냐면 빨리 자기가 못했던 플레이를 잊는 게 그렇지. 중요하거든요. 잊어야지. 근데 선수들이 이제는 됐다. 나 이제 욕먹겠지. 너무 두려워한대. 너무 두려워한대, 염기훈 선수가. 근데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가나들은 이중국적이잖아. 네. 그리고 이제 막 연설 선수들이잖아. 신경 안 쓰겠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플레이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 거침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아, 근데 그때 이근호 선수도 얘기했잖아. 얘네 흐름 타면. 막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가나. 맞아.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한두 곳 맞아. 그래. 그냥 가나.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할 때의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치? 얘네들 흐름을 타면, 아?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니까, 분위기를 타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가나는 경기해야 되나. 그래. 조심하긴 해야겠죠. 네. 네. 포르투갈전은 제가 보기엔 그거 이긴 것 같아요. 이 팀이 지금 가장 핫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일단 포르투갈전은, 우리가 무조건 언더독인데 두 번째 경기까지는 보통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맞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전은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 우리가 1, 2차전을 어떻게 하고 포르투갈이랑 그 조별리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야, 무조건 1승 1무만 하면 돼. 나 1승 1무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자, 근데 기성용이 우리나라, 그 얘기했어.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입니다. 백의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하얀색 옷을 입는 얘기 아닙니까? 응. 하얀색 옷을 잘 입으려면 세탁을 잘해야 됩니다. 빨래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역사상 마지막 경기에서 항상 빨래를 잘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적의 빨래. 빨래를 해야겠어요. 네. 오후엔 비가 올까요? 네. 네. 그래서 뭐냐? 1승 1무만 하잖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기를 쓰고 하는 맞아. 그 본능이 있어요. 3차 월드컵의 역사도 그래요. 아니, 98 때 벨기에. 맞아. 그래! 아니, 벨기에 발목 잡았잖아, 우리가. 마지막. 독일! 왜냐면 2차전 까먹었어. 맞아. 그래! 그 대표였는데, 진짜. 1승 1무만 하면 무조건 16강 한다. 왜? 마지막 경기에 우리는 본능이 항상 있어요. 예. 06 마지막 경기가 뭐였지? 스위스죠. 스위스. 근데 02 때 우리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이었어. 그래. 근데 이겼잖아. 그때는 우리 1승 1무를 했잖아. 이겼지. 포르투갈 이겼잖아. 2승 1무. 미국이랑 이겼지. 1대 0으로 이겼나? 각지성이 넣었잖아. 포르투갈 뭐였대? 피부도 괜히 속초만 나가지고. 그때 전날 석천이 형이 조져놨대. 기성이 그 얘기한 적 있어. 포르투갈이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게 안 그래도 수비를 안 하는 애들이 원래 공격 애들이 수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루과이는 애들이 존나 열심히 합니다. 포르투갈은 원래도 공격 애들이 수비 안 하는데 2승하고 만나면 오히려 포르투갈이 더 비교로 아 키가 그럼 얘기 맞는 거지. 그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은 걱정 절대 안 해. 만약에 1승 1무만 하면 간다. 아 무조건 가지. 야 독일전 야 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만 못 본 경기 있잖아. 거기서 봤잖아. 너 왜 못 봤어? 못 본 경기 왜 얘기해? 멕시코 대 스웨덴 중이잖아.
골방에서 끝나고 나랑 기만이랑 막 이런 다음에 끝나고 와서 혼자 상에다가 소주 펴더니만 여러분 저는 경기를 못 봤어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오빠 경기 봤어? 이런 거야. 무슨 경기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어 정말 감동이야. 그러니까 무슨 경기? 그러더니만 옆에 소주 달면 날까지 혼자서 마시면서 보더라고. 나만 못 봤어 그 경기. 진짜 나 진짜 어 눈물 흘릴 뻔해.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근데 나만 못 봤어. 누구였어.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옆에 그 창문 있잖아. 어. 그 부조. 부조 있는 사람들도 그 경기 안 봤어. 부조 안 부조를 봤는데. 예, 다이드폰으로. 우린 여기 아니야. 우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메인 그 경기가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어. 했는데 그럼 몇 명은 우리 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을 하는 줄 알았지. 어. 딱 봤는데 진짜 한 20명 있었거든. 다 뒤통수만 보고.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TV 보고 있었구나. 어, 아무도 없어. 아, 다 저쪽 보고 있고 뭐 뒤통수만 보여. 나랑 눈만 친 새끼들 한 명도 없어. 아, 우리 근데 진짜 진심으로 축구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팬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일반 국민분들도 그렇겠지만 진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해야 돼요. 아니,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당연한 거지만 나는 좀 이게 그 처음에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지금 사실 지금 뭐 나라 분위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봤을 때 좀 사실 좀 다운돼 있잖아요. 좀 우울한 약간 그런 상태긴 한데 사실 한 달 동안 하는 축제잖아요. 거기에 16강 해봤자 16강, 8강 뭐 어쨌든 16강의 목표라고 하면 월드컵의 반 정도란 말이에요. 15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30일 한다고 하면 나는 그 15일 동안만이라도 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야지. 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경기 끝나서 1승 하면 그 다음 경기까지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 며칠이 즐거워. 사실 좀 행복해. 설레. 봐봐. 세 명이서 카타르 갔는데 첫 번째 경기 예를 들어서 이겼어. 돌았지. 그러면 셋이 난리 난다 진짜. 나 미쳤지. 그 상황에서 그런 느낌을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16강에 어떻게 여차차 하면 못 갈 수도 있고 가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 잠깐이라도 경기가 없는 날이라도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돼도 아우 너무 좋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뭐 축제나 이런 거 어쨌든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는 자체가 그 며칠만은 좀 기대되고 마치 어렸을 맞아. 때 일주일 뒤에 소풍 가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래. 기대하는 기대하죠. 아이처럼 그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또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를 보고 또 응원을 해야 되고 응원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축제 기간을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또 이스타TV 멤버들과 함께 그런 어떤 그 즐거움을 좀 배가시킬 수 그쵸?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세 분은 카타르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포르투갈에서 잉글랜드 넘어가면서 이렇게 경기를 할 테니까 거기서 또 재밌게 여러 가지 해주시면 좋겠고 덕연이는 우리나라 경기 이외에 여러 또 중계를 하는데 뭐 덕연이 워낙 중계를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에 임팩트를 남길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미 뭐 다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저는 저대로 또 회사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월드컵을 잘 하면서 월드컵 중계 그 다음에 컨텐츠는 이스타TV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술출하고 새벽 타이밍에 또 월드컵 보면서 국민 유튜브 질러와 함께 하시면 아주 즐거운 월드컵 기간, 카타르 월드컵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질러 6포와 함께한 네. 축구 뒷담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드컵을 위해서 이스타TV를 위해서 아, 잘 따르세요. 수빈이 좀 따라주고. 수빈이가 건배지 한번 하죠. 네, 수빈이가 하자. 네네네. 네, 네, 네. 자, 이스타TV 월드컵 H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정이 좀 늦어요. 그리고 이제 16강까지 가면은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사라지거든요. 그치? 행복하게. 이스타TV도 잘 되고 월드컵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월드컵 하면 위하여로 마무리. 아 좋아요. 네. 네. 자 카타르 월드컵 위하여. 질러 육포도 많이 드셔주세요. 러브샷. 네. 월.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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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잘해보자 카타르 가서. 그래 잘하자 우리. 그 사장님만 잘해보자. 잘하자. 니네들 같은 방송이야. 나도 할 테니까. 안돼 안돼.